아이고, 하루 동안의 피곤이 다 풀리네요. 누님 얼굴을 보니까. 그래, 아멘.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니, 근데 왜 여기는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오는지 초대를 하세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귀하지요. 귀하시잖아. 응. 순옥 순옥이 되었네, 이제. 돌았다. 혜정언니,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연경이가 요즘 마음이 많이 안 편했구나.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 보였구나. 아유, 두달 동안 어떻게 잘 견디고 있네. 아유, 마음 얘기 듣는데 안쓰럽고, 말해줘야 될지. 어쨌든 잘 견디고 있는 연경이가 대견하네. 그래. 영민이 얘기에도 공감이고, 유아 얘기 들어보면 요즘 날로날로 간정이 아름다워졌어. 너무 아멘. 아멘. 특별히 간정은 정말로 전도사처럼 확실하게 거기 안에 말씀이 간정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들어가서 너무 듣기 좋아요. 이 모두 이 안에서 좋은 간정들을 해주니까 나는 그 안에 다 포함돼 갖고 따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안 그래도 입이 짧았어.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간정도 못하는데, 나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고, 문둥병이라 이 교회가 있어야 되고, 투피엠이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나를 살려줬어. 나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좋아서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빠 말씀에 하나님의 대체,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대책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삶 그대로 살아가기를 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고,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이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지. 그런 것을 아멘. 인정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는 율법이나 행위로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오빠가 강조해서 얘기를 들려줬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대로 살까? 참, 그것이 많이 궁금했었거든. 그런데 여기 와서 오빠들이나 앞서서 간증하는 지체 자매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 안에서 포함돼서 살아가는 것만이라도 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진정 느끼고 이 안에 향기가 너무 가득해서 맨날 저녁에 입이 안 떨어져서 간증은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 향기에 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영민이의 얘기대로 우리는 지금 서울교회도 못 나가고, 모임도 없고, 진정 보는 게 이게 줌이고, 대면을 못하고 지내니까는 어쩔 때는 속상해요. 이 대면도 하고 싶고, 그게 좀 아쉬운데, 영민이 얘기대로 서울교회는 자꾸 이게 잣대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니까 그 잣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누구를 표준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한번 탈출했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세상이 광야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아멘. 부름 받고 나온 그래.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도 잣대를 지어가지고 너는 모른다, 너는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아예 서울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줌이고 2PM에서만 살아가고 있고, 그 어찌 보면은 그래도 대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굴로 대면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부러워요. 갈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방송만 보고 형제자매들 간증하는 것만 들어도 함께 웃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그래. 목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은혜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입 다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만은 혼자 이렇게 어떨 때 눈물 흘리면서 듣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가까이 사는 언니들 만나면은 함께 이렇게 방송도 보고 하는데 이 안에서라도 이렇게 같이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오빠들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말, 영식 오빠 말대로 입에 꿀이 발라져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시간이 안 받을지라도 오빠들 말씀 또 모든 지체들 간증하는 거잘 듣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 아멘. 아멘. 나 오늘 염쟁이 덕분에 순옥이 입이 열렸다. 맞아요. 연경이를 보니까 연경이가 얘기하는데 그 아픔이 내 마음에 전해지는 것 맞아. 같은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해답 하나님 붙을 뜻이다. 수 없지만, 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맞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저 속은 다 타고 어디 가서 할 생각도 못 하고, 얼마나 속이 어둡고 답답하고, 얼마나 그랬을 거야.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나한테 전해져갖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면을 하면은 내가 은경아 힘내고 조금만 더 참아봐라 그러고 안아주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서 그 마음만 내가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아, 순욱이 언니 아멘. 힘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정미 언니 힘내겠습니다. 아멘. 엄청난 좋은 날이 권영컬님. 열릴 것이니까. 언니, 효과자네. 언니, 언니가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왜나 같은 사람은 없냐 그러니까 내가 열을 수밖에. 아니, 오늘 예. 순옥이가 나왔네. 순옥이가. 순옥이가. 아주 나는 순옥이. 반가워. 나입못 여는 거 알잖아. 나 그래서 여기서는 꼭, 저기, 그냥 화면으로 도둑으로 먹고 있는데, 순옥이가 아이고, 나오는 나 때문에, 언니, 나 때문에 또 언니도 힘들었네. 아니, 순옥이 때문에 내가 이걸 켰어. 그리고 네, 영경이, 잘하셨었니. 성경을 읽기 시작해는 우리 영경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듣기만 하면서 있었는데, 순옥이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지나가고 아멘, 아멘. 나면은,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고 나면은, 아멘, 아이고, 아멘, 그때 아멘. 내가 또 그랬었지 하고 옛날 얘기할게요. 이 또한 할렐루야. 지나가리라. 아멘. 뭐, 그 강사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세상 아, 얘기하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말씀 듣는 그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동생들만 모였어. 혜정이 언니는 특별한 사람이야.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이, 그래.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아니면은 우리 이 얘기를, 이 얘기조차도 할 수도 없어. 듣지도 못하고 아멘. 한마디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예, 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여기가, 강화도 섬이에요. 강화도 섬 할머니예요. 아이고. 그런데 맨날 이렇게, 저기, 저 화면 끄고, 듣기만 했는데, 오늘 영경이 때문에, 또 순옥이 때문에, 정녀 언니가 왜나 같은 사람은 안 오냐고. 정녀 언니보다 내가 머리가, 아, 정, 언니라 그랬으니까, 언니라 그랬으니까 머리가 아무리 하얘도. 아, 정말, 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은 항아리가 안 찼나 봐요. 포도주도 안 나와요. 열심히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식이 형제 보면 반갑고, 이렇게 또 말씀 흘러나오면 또 너무 반갑고, 목소리로 알아요. 내가 예, 누군지, 오늘은 어느 분이 하시는구나, 목소리만 들으면은, 아이고, 네, 열심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효카언니, 아멘, 반갑습니다. 영양이 반갑습니다. 화이팅! 아, 예. 오늘 언니 또 영정이가 얼굴 봐. 큰일이었다. 네. 수목이 너무 반갑고. 언니 자주 얼굴 봐요. 네, 그래요. 너무너무 자주 고맙습니다. 보니까. 응? 하여튼 오늘 영정이가 큰일했네. 언니들 다 불러냈다, 내가. 언니들 다 불러냈어.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멘. 저